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첫 번째 그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렇게 먼저 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투비 프라임러스 안녕하세요. 프라임러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인조 조가 아니고 걸그룹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수식어가 항상 있잖아요. 투비 프라임러스. 이거는 전통적으로 그룹이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투비 프라임러스 안녕하세요. 프림로즈입니다. 네, 좋습니다. 프림로즈 멤버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름처럼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루비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신 기자님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루비양, 네,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진 예음입니다. 네, 오늘 저희를 보러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무대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비가 이제 그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버님 두 분이 가요계에 발을 내딛어서 비도 움직이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먼저 궁금한 게 프림로즈게 어떤 뜻이에요? 로즈는 뭐 장미인 이해가 되는데 프림로즈, 네. 네, 프림로즈는 라틴어로 세상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장미를 뜻하고요. 뭔가 가장 먼저 피어나는 만큼 강인함을 표현하고 싶었고 로즈인 만큼 부드러운 면모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피어난 장미고 또 부드러운 장미다. 그리고 멤버 한 분 한 분 이게 뭐 본명인가요? 루비하고 예음이? 저는 가명입니다. 본명은 허지원입니다. 본명을 이렇게 공개하실 줄 몰랐는데 가명이... 네. 네, 저도 네. 가명입니다. 예명이죠? 예명, 가명이 아니라 네. 예명인데 루비, 그럼 루비는 어떤 뜻이에요? 루비는 보석처럼 빛나라는 뜻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많이 차왔군요. 지금 네. 보니까 팔에 다 조롱이랑 반지도 마찬가지고 네. 루비는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예음, 예음은 어떤 뜻이에요? 예음. 네, 예음이라는 예명은 제주의 소리음이라는 뜻을 담아서 소리에 재주가 있다, 더 보컬리스트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 그럼 제주분? 제주? 네. 제주? 소리에 재주가 있다, 소리에 재주가 있는 예음양과 루리 두 분 이제 바로 포토타임 함께 해볼 텐데 먼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많은 기자님들이 또 사진 촬영을 처음으로 받는 거니까 기분이 어때요, 예음양? 일단 저희가 6개월 동안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네. 뭔가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한 그런 무대인 만큼 긴장도 되고 걱정도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얼른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커서 설레는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보석 같은 루비양은 기분이 어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곡을 한 7개월 정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네, 그런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여진 만큼 기자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2인조 최초 걸그룹이고 더욱더 베일에 쌓여있는 게 저도 이제 프림로즈를 좀 검색을 했는데 지금 포털도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아직까지 프림로즈가 이제 진짜 찐으로 이제 활동하는 것 때문에 홈페이지는 예전이 됐는데 저는 뭐 프림로즈 뭐 프리마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근데 그걸 이제 능가하는 그룹이 될 거라 이제 확신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마이크 저한테 살짝 주시고 두 분이니까 단체 포토 타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그 오랜 시간 들어서 연습을 마쳤을 텐데 우리 예음양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예음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던 무대인 만큼 긴장을 최소화시켜보려 했지만 첫 무대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돼서 네네네.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뿌듯합니다. 맞습니다. 열정적인 무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의자 높이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괜찮나요? 무대가 있나? 높일까요? 맞아요. 어땠어요 우리 루비야? 네, 저도 이렇게 여름부터 7개월 동안 준비한 이 타이틀곡 프림로즈를 이렇게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또 다른 수록곡의 무대도 얼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니앨범이니까 아까 보았던 게 인트로곡, 지금 프림로즈고 총 4곡이라고 들었는데 남은 두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제 남은 플레이와 커블리라는 곡은 저희가 네.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그런 곡이고요. 네. 둘 다 발랄하고 좀 여행 그런 분위기와 어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사실 이제 데뷔 앨범을 내고 준비한 것도 대단한데 직접 곡도 작사를 하고 그리고 작곡도 또 직접을 한 것도 대단하거든요.
그 이번 앨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어떤 모습 좀 보여주고 싶으세요? 네, 네 루비입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실력파임을 인증하고 싶고요.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인조 걸그룹이 사실 좀 이례적이거든요. 4세대 최초뿐만 아니라 쭉 기억을 반출해봐도 여성 듀오 하면 뭐 전 떠오르는 뭐 다비치 그리고 뭐 비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악을 잘 해보니까 안되는데 2인조 부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예음입니다. 솔직히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뭔가 저희가 2인조인 만큼 다른 그룹들도 다른 그룹만큼 실력을 더 키우고 많은 역량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두세 배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댄서분들이 계셨지만 이곳 일지아돌이 거의 뭐 쇼케이스의 성지 같은 곳인데 두 분이 이렇게 무대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꽉 채운 무대를 또 선보여주셨습니다. 2인조만의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2인조만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면 저희 2인조인 만큼 둘의 케미와 그리고 둘만의 약간 조금 일상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다정함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둘만의 카리스마 이게 조금 더 차별화된 점인 것 같습니다. 둘만의 카리스마 둘만 근데 이게 정보가 저 입장할 때도 없어서 그 검색해서 이거 실례된 질문인지 아니면 두 분은 어떤 뭐 나이가 친구세요? 아니면 또래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세요? 네. 예음입니다. 제가 2001년생이고 루비가 2002년생이에요. 아 한참 차이. 그럼 언니네요 우리 예음이. 네. 한 살. 네. 와서 이제 우리 그 루비 양이 약간 다정한 다양한 케미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루비 양에게 예음 언니는 어떤 존재예요? 약간 제가 덤벙대고 약간 약간 조금 그렇게 엉뚱한 면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진짜 엉뚱하더라고요. 아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래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뒤에서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덤벙대는 면에서 언니가 조금 많이 채워주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감정적일 때 언니가 옆에서 되게 이성적으로 충고나 뭐 이렇게 다정한 말로 위로도 해주고 해서 그런 면에서 되게 다정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레임 언니가 바라보는 루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루비는 보시다시피 되게 통통 튀고 밝은 아이여서 뭔가 제가 지친 순간이나 그럴 때마다 옆에서 에너제틱하게 네. 도와주면서 같이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가는 비타민 같은 친구입니다. 데뷔하고 좀 엄청 좋은 한번 안아주세요, 또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언제 한번 더 안아주세요. 야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네. 자, 우리 기자님들과 제가 뭐 예상된 질문 몇 개 있지만 혹시 그 질문 있는 기자님들은 저희가 좌측 우측에서 마이크를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터뷰 중에도 바로 손 들면 전달 드릴게요. 네,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데뷔 축하드리고요. 저는 네. 스타뉴스 한혜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2인조라는 특징이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는데 2인조 그룹으로서 선보일 수 있는 세계관이 좀 남다르시다고 그렇게 좀 먼저 소개가 되어서 어떤 세계관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2인조이다 보니까 각자 좀 담당이 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2인조 선배 그룹이나 뭐 아이돌 분들 중에서 롤모델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해야 될 그 예상 질문 정확하게 또 마음이 맞았나 봐요, 우리 기자님과. 먼저 세계관. 아까 그 대기실 있던 모습하고 전혀 뭐 추억처럼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비주얼 자체가. 어떤 세계관이에요, 두 분은? 네, 예음입니다. 저희는 일단 그룹 이름과 타이틀 곡명인 프림로즈. 프림로즈는 세계에서 가장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 그만큼 강하고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저희의 캐릭터가 그런 느낌이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의 도착 지점은 레드문, 붉은 달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드문, 붉은 달은 이제 개기월식 때 달이 붉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붉은 달이 비추는 빛이 안개와 구름을 원래 있던 그냥 하얀 달보다 더 멀리까지 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안개와 구름을 고난과 시련 역경으로 생각하고
더 강하게 뚫고 나가는 빛이 되자 싶어서 목표 지점을 붉은 날로 정했습니다. 안개와 그 고난 시련 역경, 그래도 이제 완전히 극백으로 한 거고, 지금 붉은색 과정이니까 이 헤어스타일도 약간 그 좀 간 거고, 에드모 성공하면 이제 다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런 또 차별에 대한 고난 시련 역경을 이어나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주문이 담당, 이거는 뭐 댄스 복구 이런 담당이죠. 어떤 거 맡고 계세요? 네, 루비입니다. 그룹이니까, 네. 네, 네, 루비입니다. 제가 랩과 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언니가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본인 건 자기가 소개하는데 본인 언니 거까지 다 소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훈련되는데 토크를 한 번씩 이어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딱 그 랩하고 댄스? 그럼 랩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뭐 자신있는 랩 아무거나 프리스타일로. 네. 5, 6, 7, 8. When if you guess this me, you guess correctly. I just say we don't stallion. This way I was a crest dragon. I'm a hero with the pot, current and securian. Stay on this green, this green, cut us vegetarians. 이야. 야, 좀 어떤 뜻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B.O.B 선배님의 Strange Clouds라는 곡인데요. 네. 좋습니다. 어떤 곡인지 정확히. 그리고 또 보컬을 맡고 계시니까 네. 자신 있는 노래 한 소절 뭐 아무거나 네. 자주 부르는 노래. 네. You think I can handle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let go.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하고 댄스 이제 잠시 뒤에 좀 살짝 또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두 분의 아까 2인조 걸그룹으로서 롤모델, 2인조 그룹 롤모델, 혹은 또 롤모델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네, 여기부터. 네, 루비입니다. 저는 요즘에 떠오르는 핫 인조가 있어요? 네, 핫스타신 네. 뉴지스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뉴지스는 다섯 명 일곱 알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뉴진스가 롤모델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뉴진스 선배님들의 일단 곡 자체가 너무 이렇게 싱그럽고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이번에 디토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얘기 많이 해도 지금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네? 우리는 롤모델. 네, 예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롤모델로는 마마무 선배님들을 삼고 있습니다. 마마무 선배님들이 네. 워낙 여차도 좀 오래되고 뭐 소란씨, 휘인씨, 뭐 하나씩 다 있는데 뭐 다 모든 멤버들 다 롤모델이겠지만 어떤 분이 롤모델이세요? 네. 저는 마마무 선배님들 중에 화사 선배님을 화사? 약간 느낌 있다! 얘기하니까 바로 좀 확 와요. 화사 왜 뭐 이유가 있나요? 화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보컬, 댄스, 예능 그런 모든 면에서 완벽한 면모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예능까지 네.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갱이 있어요? 뭐 간장이 잘 먹다든지 아니면 뭐 김부가? 아니 뭐 저는 도라에몽. 도라에몽? 네. 동경사 국민성대모사죠? 도라에몽. 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쇼케이스 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데뷔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 그러면 마마몬 네 명이고 그리고 뉴진스는 다섯 명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롤모델이 아이브거든요. 여섯 명이고 그리고 2인조는 이제 프림로즈로 가면 되겠네요. 아 여기에서 네. 좋습니다. 자, 좋은 질문 우리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질문 있는 기자님 뒤쪽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액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한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뷔 축하드리고요.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제 최근 4세대 걸그룹의 활약이 대단한데 2인조라는 점을 제외하고 프림로즈의 좀 강점이나 차별점이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데뷔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대중에게 듣고 싶은 반응이 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2인조 로서의 강점, 차별의 포인트를 여쭤보셨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네. 이논수 말고. 네. 네, 예음입니다. 일단 저희의 음악에는 저희 그룹명처럼 거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을 동시에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차별화된 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거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 네.
그러면 거친 담당이시고 부드러운 담당? 네. 아, 둘이 같이?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음악방송도 이미 뭐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인기가요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내일 모레. 네. 어떤 목표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올해 목표를 말하자면 일단 차트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차트인 목표다? 네. 오, 그 목표가 좀 잡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타입이다 보니까 차트인을 하면은 모르시던 분들도 저희를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트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강한 또 매디 뭐 이런 거보다 차트를 일단 해서 네. 우리 노래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네. 하고 그리고 이제 팬들도 점점 팬덤이 형성되고 함께 보게 될 텐데 그 어떤 이야기 듣고 싶어요? 우리 진짜 선배님들이나 우리 대중에게 네 예은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데뷔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면을 신경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라이브가 안정적인 그룹이 되고 싶어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에게? 네 그래서 대중분들께서 이제 실력파 그룹을 떠올리셨을 때 저희 프림로즈도 같이 떠올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이브에 자신이 있다. 라이브 실력파다. 이런 것도 있었고 좋습니다. 그런 목표와 또 이야기를 듣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함께 네, 이야기 나누게 이쪽 뒤쪽 기자님하고 이쪽 기자님 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고승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통 2인조 그룹들은 잘 이제 퍼포먼스 위주보다는 뭐 보컬이나 다른 쪽에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댄스를 가미한 퍼포먼스로 데뷔곡을 정한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2인조를 딱 들었을 때 그냥 두 분 뭐 화음 보컬이겠구나 했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저희가 보컬도 보컬이지만 퍼포먼스에도 자신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큰 것 같고요. 자신감으로?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듀오 떠올리면은 뭔가 발라드? 이런 그렇죠. 느낌이 많이 떠오르시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퍼포먼스를 넣으면 어떨까? 그런 그룹이 되면 어떨까? 싶은 그럼.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여성 2인조 퍼포머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다비치가 워낙 오래됐기도 했었고 쪽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오전 오후라는 그룹이 또 있어서 보컬로 함께 했었는데 그럼 직접 보여드립시다 퍼포먼스가 뭔지 포인트 안무 있나요? 우리 타이틀 네. 네 포인트 안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이쪽으로 오실까요? 네 포인트 안무 네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눈 옆에서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요. 네네네. 다음에 이렇게 모아서 시계 방향으로 네. 이렇게 돌려주시는데요. 그 춤이 있어요? 아니 춤 이름이 있어요? 춤 이름은 아직 못 정해가지고 아마 기자님들 보시고 정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한번 노래를 불러주시고 해볼까요? 갑니다. 자 갑니다. 자 5, 6, 7, 8 Be alone Alone. 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겐 포인트 퍼포머로 퍼포먼스 사실 두 분이 같이 해야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좀 여기 와서 요즘에 새롭게 배운 쇼츠가 유행해서 좀 멀리 떨어지는 장면 좀 네, 와서 마이크 네. 노래를 한 번 불러주시고 좋습니다. 하나 가까이 오세요. 자, 갑시다. 좋아요. 네, 좀 살짝 떨어졌어요 이렇게 한번 붙어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떨어져요 왜냐면 새롭게 걸려서 네 좋습니다 갑니다 자 5, 6, 7, 8 Let me alone alone 오 딱딱한데요 이게 와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데도 두 가지 되는 그룹을 표현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사님 또 해주셨는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데리 반다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되게 축하드리고요. 그 데뷔 앨범 두 분 자작곡이 수록됐는데 쉽지 않은 이 과제에게 소감 부탁드리고요. 네. 또 아까 그룹과의 차별점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제 퍼포먼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다비치나 아이린 슬기, 뭐 초금 등 여성 듀오들과 다른 푸른 요즘만의 차별점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이린 슬기 이게 많이 유닛으로 나오는 그룹도 있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좀 차별화된 장점, 강점 두 분만의 있을까요? 다른 2인조와는 달리? 루비입니다. 다른 듀오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그룹에서 파생된 유닛이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저희는 이렇게 2인조로 이렇게 유닛이 아닌 처음부터 2인조로 나가는 게 일단은 긍정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분들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 미니 앨범부터 저희가 자작곡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잘 나오. 네. 그래서 커멀리라는 곡과 플레이를 저희가 작사 그리고 작곡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차별화되고 그게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자작곡 직접 했으니까 우리 두 곡씩 그러면 이제 한 분이 작사하고 한 분이 작곡한 거예요? 아니면 한 곡씩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두 분이 회의를 통해서 하신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음입니다. 일단 두 곡 다 공동 작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저 예음이 멜로디 위주, 루비가 작사 위주 이렇게 작곡, 작사 이런 위주로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공동 작업을 했지만 그런 주로 위유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루비 형이 가사, 작사에 중점적으로 했다니까 본인이 작사하면서 신경 쓴 부분 내가 봐도 이거 어마어마한 가사다.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떤 곡이 어떤 부분? 네, 저희 음원이 6시에 발매가 되는데요. 그 중에 플레이라는 수록곡을 들어보시면 이제 브릿지에 랩 부분이 나와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네. You know you are the only one for me 왔다 갔다 했던 내 맘이 더 라는 랩핑 부분인 것 같네요. 이게 네. 있는 거 보니까 네, 가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좀 불러주죠, 그 부분을. 네. 네. 5, 6, 7, 8 You know you are the only one for me 왔다 갔다 했던 내 맘이 더 일단 내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예은이 형은 또 멜로디 라인을 직접 주로 했다니까 작곡 중에 이거 진짜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곡의 부분. 아 예은입니다. 저도 루비와 마찬가지로 플레이라는 곡의 코러스 부분 멜로디가 가장 제 마음에 드는. 코러스 멜로디 부분도 직접 네. 짜신 거예요? 네. 야 대단. 그것도 잠깐 좀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너무 반짝이던 나연한 추억에 잠시 두 눈을 감고 내 몸을 맡겨. 야 예은 양의 목소리를 들으면 약간 청량하면서 약간 푸른 하늘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루비 양의 랩핑을 좀 들으면 약간 좀 랩핑하는 시크한 그런 매력도 있고 다채로운 이런 매력 각자 두 분이 매력이 한 두 가지 세 가지씩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인조 같으세요. 와서 두 대가 주게 되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게 이런 직접 작사 작곡한 포인트도 본인의 차별화된 다른 이유와 다른 점이라고 또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데뷔 때부터. 자, 또 이제 지금 어느덧 이제 시간이 부족돼서 질문 혹시 있으시다면 선생님을 받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일어나서 함께 이제 드디어 데뷔 쇼케이스의 그날 그리고 함께 처음 하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 다양한 질문 중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드림로즈 앞으로 활동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2023년 아까 그런 모차티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 가지고 있으세요? 네. 네 예음입니다. 일단 저희는 데뷔 앨범을 열심히 활동하고 저희 이름을 열심히 알리고 이제 여러 가지 더 좋은 곡들로 이제 2023년도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가려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루비 형부터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 인사 끝인사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저희 오늘 비도 오는데 그리고 추운데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쁘게 기사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루비 형께 끝인사 나눠봤고요. 우리 예은 형. 네 이렇게 저희 데뷔 쇼케이스를 보러 먼 길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프림로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듀오면 이렇게 인사하고 끝날 텐데 거의 그룹이기 때문에
단체 인사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까요? 네. To be Prime Rose 프리블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블러즈 먼저 다음 일정에서 이동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